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문제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묻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 소식을 전하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생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세벳도 늙어서 임신을 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다. 그때 아우구스 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릴뉴가 시리아의 통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자들이 부유로운 상황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을 들여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보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